미안해. 야! 너 지금 몇 시야? 갑자기 급한 배달이 생겨가지고. 이건 뭐냐? 아, 떡상자 내리다가 묻었나 보다. 야야, 시간 없어. 오늘 짠 거 지민이한테 보여주자. 사과 다 썰었는데 절여야죠.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나 뭐야? 니들이 컵케이크 만든 거야? 아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할머니, 나 이거 만드는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맛있겠다. 잡숴봐. 응? 아, 그럴까? 우와, 진짜 맛있다. 그치? 어, 맛있어. 어, 무슨 떡이 이렇게 달고 부드러워? 응? 할머니, 우리 떡집 팔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아니요. 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할미 때문에 네 꿈 포기하지 말고. 나 포기한 거 아니에요. 꿈이 꼭 직업일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꿈은 꾸는 동안 가장 행복한 거라고. 나 새로운 떡 만들어서 우리 떡집도 살리고 춤 연습도 계속 할 거예요. 저 케이크예요. 보시고 가세요. 완전 맛있어요. 우리 지민이가 요번에 개발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예, 한번 드시고 가세요. 저희 주문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돼요. 맛있겠다. 이것도 이게 좀. 아, 그래요? 어. 맛있어. 거봐요. 내가 대박 날 거라 그랬지?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제일 맛있는 거. 먹어요. 배고파서 온 거다. 오, 이거 완전 맛있는데? 야, 먹어봐. 대박! 야,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야? 맛 괜찮아?
오, 지미 대단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불어요. 그때 두 마리 토끼 못 잔다고 했죠? 아, 네, 고객님. 아,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했던가 내 맘을 나
못 잡아요. 가끔 거래처 친구가 맥을 끊긴 하지만 물건은 좋아요.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